이세 명은 농사를 지은 농부의 부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농사의 수확을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좀더 가난하여서 저 벼를 베고 난 후에 남은 이 이삭을 줍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프랑스어로 레글라뉴즈라는 건데 이건 뭔가를 줍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당시에 많은 게 부가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약간 겉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참 평온한 평온한, 시골 풍경인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사회를 약간 고발하는 혹은 약간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전면에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시선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거예요.